마드리라는 지역에 공연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운드 체크를 하러 왔어요.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총놀이를 하러 갈 건데 기대가 됩니다. 날인데 유비타운의 전통 펑크라운 행사에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행사에 왔어요. 이 불상에 물을 떠서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원에 들어오려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렇게 태국 특유의 문양이랑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사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사운드 체크를 하러 왔어요. 이따가 있을 무대예요. 야시장에 왔는데 방콕 야시장보다 더 규모가 크고 많은 것 같아요. 핀이 너무 귀여워요. 새우핀도 있어요. 새우핀 어때요? 팝콘핀. 팝콘핀도 있어요.
메추리 알핀. 메추리 알핀 어때요? 지금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코코넛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어때요? 무슨색 예뻐요? 제가 태국에서 엄청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태국 디저트인데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고 밥을 이렇게 설탕에 절여서 같이 먹어요. 진짜 신기하죠? 오, 코코넛 라이스 케이크래요. 맛있겠다. 제가 만든 코코넛 라이스 팬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요. 태국은 코코넛 음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도 농장에 왔어요. 포도 농장에 와서 제가 와인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니까 대신에 포도 주스를 시켰어요. 와, 근데 포도 주스가 진짜 기가 막혀요. 와, 여기 포도 농장에서 직접 만든 거라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요. 어제 야시장에서 산 태국 치앙마이의 전통 의상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자, 그럼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팟타이가 나왔어요. 포도 농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포도 농장에서 포도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할 거예요. 포도 농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옛날에 영화 뭐였지? 아, 그 여친소 영화에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전지현 씨가 내 친구들이야 이랬던 것 같아요. 맞나? 아, 바람이 너무 따뜻하고 싱그럽고 포근해요. 여기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어, 귀여워. 안녕. 제가 지금 아까 둘러보고 온 농장 지도예요. 지도 이만해요. 이 농장들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Yes, hi.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yeah, 태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키타 언니. 와, 플로팅 마켓이 이렇게 실내에 있는 거 처음 봤어요. Yeah. 제가 플로팅 마켓을 진짜 좋아하는데 원래는 밖에 이렇게 배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내에 있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Yes, and these are coconut fish. You want to try it?
Oh yeah. Coconut juice. 건강한 코코넛입니다. 즉석에서 짠 코코넛을 먹어요. Coconut juice. 저는 코코넛 주스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먹고 싶어요.